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 토요일 날 휴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가 집에서 마이크 없이 혹은 또 두 가지를 할까 생각 중인데 일단 마이크 없이 노래를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김현정 가수의 정든님인데 이 노래를 이제 나중에 또 정식으로 도전을 할 텐데 어쨌든 제가 1012번 곡까지 노래를 했죠. 그래서 1013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마이크 없이 일단 녹화를 하겠습니다. 근데 김현정 가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유명 가수지만은 저는 김현정 가수 이렇게 노래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정인가요? 정든님 노래가 참 좋아요. 그런데 노래를 어떻게 하냐면 그 발성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저 생음으로 비비고 CD는 그게 믹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부르는데 라이브 노래하는 거 보면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다. 그래서 유명 가수를 우리나라에 유명 가수 노래를 발성을 제대로 하고 노래하는 가수가 별로 없는데 제가 마이크 없이 이제 생음으로 부를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어쩌라고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나를 띄고 떠나시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날 밤은 잊을 수 없어.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그 말은 왜 했나요? 떠난다면, 떠나신다면 내 가슴은, 내 가슴은 멍든 채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도 믿었는데 그렇게도 믿었는데 정을 들고 떠나시나요? 다시 한번 말을 해줘요. 그 말만은 진실이라고.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그 말은 왜 했나요? 가신다면, 가시겠다면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멍든 채로 살아갈 겁니다. 네,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래를 발성 연습이 제대로 돼서 부르는 가수는 유명 가수 중에 제가 딱 한 3명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자 가수는 정재영 가수고 남자 가수는 배우 가수 그리고 요즘에 활동하는 진혜성 가수 3명 뺏기는
제가 보기에는 발성이 제대로 된 가수가 없습니다. 그 왜냐하면 다 목으로 불러요. 이 입안음, 목음, 가슴음, 배음, 복성까지. 그래서 이 잠깐만요. 복성까지 이렇게 제대로 부르는 가수가 이렇게 여자 가수는 정재현 가수 하나 있고 천재라고 하죠 제가. 그리고 남자는 배우 가수 또 진혜성 가수 이 세 명은 노래를 제대로 하는데 나머지 가수들은 다 목 그리고 악보대로도 못하고 다 쥐어짜고 꼭 뭐 비틀고 나중에 또 한번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들은 성악하시는 분들이 저거 가수가 아니라 마이크 싱어다 이런 그 소리를 듣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가수들 중에 소리 제대로 내는 가수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여자 가수 중에서 제가 천재 가수 7명을 정했죠. 김영순, 최리아, 공덕화, 오지연, 조정희, 전수연, 최유리 가수 그리고 또 여러 명 있어요. 뭐 정소진 가수, 나은 가수, 그 다음에 상인 가수, 목화 가수, 최민경 가수 등은 복성부터 다 제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 제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최리아, 공덕화, 김영순 가수는 천재 중에서도 이제는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틀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유명 가수 중에서 나 발성 제대로 했다 해가지고 노래 자신있게 부를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검증을 해가지고 전 다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약 350명의 남자 가수 노래를 1013번째까지 노래를 했으니까 다 들어보고 다 분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수가 되려면 발성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발성도 제대로 안 된 분들이 가수 한다고 CD 내고 그저 방송에 출연해서 유명 가수라고 해가지고 고액 갤러티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참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교수 임명장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수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국제협상예술을 하면서 우리 훌륭한 가수들을 또 홍보해도 해주고 노래 잘했으면 좋겠다 항상 조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봐야